자, 지금 보신 울쟁이는 황소개구리 울쟁이가 아닙니다. 일단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제때 개구리가 되지 못하고 한 템포 늦게 된 자라고 있는 애들이요. 근데 무식하게 큰 아이가 있죠. 지금 조금 살이 빠져서 작아 보이는데 손이랑 비교해보면은 요만합니다. 일단은 이런 애들은 꼬리가 좀 구불구불하죠. 이런 애들은 일단 호르몬 이상으로 개구리가 되지 못하는 애들이요. 지금 이렇게 작은 애들도 앞다리가 나고 개구리 모양을 띄고 있잖아요. 개구리가 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아무리 영양 상태가 좋고 잘 커도 개구리가 안 돼요. 평생을 울챙이로 살다 죽는데 보통 오래 못 살죠. 일단은 이런 개체들이 몇몇 있어요. 근데 이런 개체들 특징은 꼭 꼬리가 이렇게 휘더라고. 예전에 제가 인터넷에서도 평면 울챙이 중에 과성장한 이렇게 호르몬 이상으로 쭉 울챙이로 사는 거제 울챙이를 본 적이 있었는데 걔도 꼬리가 휘어 있었거든요. 일단은 뭐 모든 그 호르몬 이상 개체들이 다 꼬리가 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흰이가 하나 있는데 얘도 엄청나게 크고 있거든요. 참고로 이런 애들 거의 안 보여요. 지금 제가 올해 번식을 너무 많이 시키다 보니까 두 마리나 찾아버렸는데 일단 얘가 1바따, 얘가 2바따로 나온 애인데 2바따는 잘 안 커요. 얘는 계속 성장 중입니다. 지금 제 목표는 얘를 아주 잘 키워내가지고 기네스 기록을 세우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울챙이 기록을 한번 깨보는 게 제 목표고요. 이렇게 봐서는 뭐가 이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얘는 아직도 성장 중이고요. 한번 비교본이 필요하겠죠? 자, 같은 종류입니다. 얘는 개구리고 얘는 울챙이에요. 같은 종류입니다. 참고로 뭐 다른 종류 가져온 것도 아니고 특별히 작은 애 데려온 애도 아니에요. 근데 개구리보다 이미 몇 배가 더 크죠? 아, 엄청 큰 겁니다. 근데 아직 성장 중이야. 진짜 기네스 기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물갈이 중이라서 잠깐 나와 있는데 일단은 사육장 수조 세팅하고 다시 한번 또 영상 이어가 볼게요. 자, 우리 무지무학지한 친구 힘도 좋은데 올해 여기 나와 있더니 좀 힘이 빠졌네요. 이거 얘를 여기로 꺼낼 때 뜰채로 잡으니까 무슨 붕어 뜨는 줄 알았어. 일단은 새 사육장으로 잡으셨구나. 자, 깔끔하죠. 이렇게 맑은 물이 있어야 애들도 잘 보이고 또 제 마음도 편해지고. 이거 물 맞댐 안 하냐 불편하나 하실 수 있는데 올챙이들은 그렇게 약하지 않습니다. 물고기들은 해주는 게 좋아요. 올챙이들은 100% 직수, 수돗물 직수 바로 환수해도 온도만 맞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강해요 올챙이들은. 하고 먹이 먹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물간 직후라서 먹이를 잘 먹어줄까 모르겠어요. 일단은 근데 확실한 거는 이렇게 커지니까 먹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진 않아요. 활발하게 했으면은 그러잖아요. 얘들이 살아있겠어요. 얘들 바로 다 잡아먹겠지. 일반적인 울챙이들은 동족 포식을 상당히 잘하거든요. 배가 고프면은. 근데 이렇게 크니까 저는 다 잡아먹을 줄 알고 한 마리 따로 키워야 되나 생각했는데 친구들 안 건드려. 친구들 사료는 좀 먹는데 그냥 먹이 반응이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소화기관이 조금 약해졌나? 이렇게 몸이 비대해지면서. 하고 지금 딴 친구들은 개구리가 된 지 한 달이 넘어갔는데 얘는 앞다리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울챙이용 소화기관이 그렇게 완벽하게 안 만들어졌고요. 어차피 한시적으로만 쓰고 버릴 소화기관이기 때문에 좀 약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먹이를 그렇게 막 잘 먹진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날씬하진 않아요. 평면 울챙이 특성상 그 뚱뚱한 울챙이 있잖아요. 그 체형까지 나오거든요. 이거 먹이 먹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얘가 일단 바닥에 가라앉으면 먹이 한번 줘볼게요. 가라앉는다. 자, 감상해 보시죠. 거대 울챙이. 근데 사실 감상이라고 해봤자 움직임이 좀 적어서 애들이 전체적으로. 이거 수조 막 세팅한 거라 그렇게 물이 맑아 보이지가 않는다. 사실 세팅이라 해봤자 그냥 물 넣고 히터 넣고 여과기 넣고 혹시 얘를 개구리 될까봐 육지에 이렇게 등등 띄워주시고. 이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가라앉았으니까 먹이 한번 줘볼게요. 자, 뿌려놓은 먹이는 일단 팩맨푸드인데요. 먹어줄까? 지금 원래 울챙이들은 조금 먹성이 뛰어나면 물 간 직후 뭐고 이런 거 상관 안 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얘들 딴 애들은 냄새 맡고 오는 것 같은데 냄새 맡았잖아. 얘는 얘가 가장 가까이 있는데 이 팩맨푸드에
아예 귀엽게 생겼다 얼굴. 앞다리 한쪽만 나와가지고. 일단은 딱히 먹을 생각이 없나 보네요. 아, 얘 뚱뚱하게 됐을 때 영상을 찍었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쉽네요. 제가 물 간다고 물 갈기 전부터 좀 금식을 시켰거든요. 괜히 좀 불안해지더라고요. 이렇게 크다 보니까 괜히 뚱뚱한 상태에서 물 갈다가 죽을까봐. 봐봐, 얘 옆에 친구는 물 갈아도 이렇게 사료 냄새에 좀 정신이 팔리는데. 어? 어디 가니? 울챙이들이 생각보다 먹이를 잘 못 찾아. 봐봐, 얘도 냄새 맡고 막 움직임이 활발해졌잖아. 근데 잘 못 찾아. 와, 얘가 먹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얘 보면 앞다리 나오는 구멍까지는 있거든요. 해서 개구리가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근데 이게 앞다리 구멍이 나온 지 한 달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될 리가 없어요, 얘는. 그냥 이 상태로 아마 평생 살 것 같고. 올챙이를 이제 냄새 맡고 막 이렇게 어디 있는지 찾고 있는데 생각보다 진짜 못 찾아요, 올챙이들이. 어, 너 어디 가니? 와, 근데 진짜 멋있다. 이렇게 큰 울챙이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니까 무슨 가장 보태서 용인 줄 알았어. 어, 얘도 먹이를 찾는 것 같은데? 일단은 쪼꼬미는 먹이를 찾았네요. 얘 먹이 찾는 거다. 저거 먹이 찾는 행동이거든요, 저게. 근데 방향을 잘못 잡았네. 너 그쪽으로 들어갈 길 없어. 애들이, 울챙이들이 이렇게 머리를 좀 이렇게 바닥으로 꽂고 이렇게 비비는 행동 있잖아요. 이게 먹이를 찾는 행동이에요. 지들끼리 뽀뽀한다.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먹어버리는 이런 식이요. 살짝 작은 왕울챙이는 먹이 반응이 확실히 있네요. 근데 얘도 먹이 반응이 있어. 얘도 먹이 찾는 행동을 하기는 하는데 못 찾을 뿐. 아, 그리고 저쪽에도 사료가 하나 떨어졌어요. 사료를 제가 네 알을 뿌렸거든요. 여기 세 알밖에 없는 거 봐서. 아, 이 친구를 다 넣어놨네 안에. 그럼 작은 애들밖에 못 먹겠네, 저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너 왜 이렇게 거기서 비비니? 얘 행동을 위해서 일단 조금 이거를 앞으로 꺼내줘 줄게요. 얘가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게끔. 방금 보니까 한 바퀴 못 돌고 한쪽 면에서 밖에 못 놀잖아요. 그러면은 돌 수 있게끔 해줄게요. 어, 여기 새우 한 마리 들어갔는데 새우는 어디 갔지? 이렇게 수조를 꾸며놓으면은. 아, 잠깐만, 여광기가 너무 세서 새우 빨려 들어갔을 것 같은데? 어, 새우야 어디 갔니? 헐, 진짜 빨려 들어갔나? 이게 새우가, 제가 넣으려고 넣은 새우가 아니에요. 수초를 이렇게 딱 넣었는데 수초에 새우가 딸려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꽤나 귀엽게 보고 있었는데, 어? 없어졌어. 진짜 빨려 들어갔네. 귀여웠는데, 헐, 어떡하냐? 근데 새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없는 것 같죠? 갑자기 어디선가 튀어나와. 항상 그래. 저도 저 새우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달 뒤에 사육장 가려고 딱 보니까 나와있네. 그리고 얘들 먹이 엄한 곳 가서 찾고 있죠. 먹이를 코앞에 한번 떨어뜨려 보자. 은근히 얘들이 움직임에 반응하기도 해요. 후각 말고. 물론 후각에 주로 반응하는 건 맞지만. 아유, 초점도 안 잡히고. 얘들은 먹을 생각도 없고. 아하, 얘를 살찌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제가 그러면 인스타그램 통해 조만간 한번. 어? 먹니? 어? 먹는다. 어? 아니, 친구 물지 말고. 아, 또 방향 잘못 정했어. 울챙이들이 상당히 멍청해요. 이렇게 먹이를 찾아서 막 움직이는데 생각보다 방향을 잘 못 정했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데 막 어문 곳 가가지고 막 비비고 그래요. 얘 먹이 먹는 거 보다가는 날이 셀 것 같으니까 그냥. 어? 간다. 아니, 방해하지 말고. 아니, 질기를 깨물다가 또 방해했죠. 아니, 이번에 진짜 먹을 각이었는데. 아, 진짜 질기를 이렇게 막 서로 공격도 하잖아요. 먹이 냄새를 맡고 이렇게 막 찾아다니는데 눈앞에 움직이는 게 있으니까. 어? 먹이한테 간다. 이번에 실패하면은 그냥 먹이 먹는 거 안 담겠습니다. 얘를 너무 멍청해서 먹이 먹는 거 담다가는 진짜 날 셀 것 같아. 지금 안 그래도 새벽 4시거든요. 얘를 관리 끝나고 이렇게 잠깐 영상 찍고 있는데. 아, 저도 집에 가서 좀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에도 먹이 먹는 거는 못 담겠네요. 아, 아쉽네. 딴 방향으로 갔어.
그렇잖아요. 머리 방향이 딴 데로 갔잖아. 아, 먹이 먹는 거는 못 보여드리겠네요. 얘들이 이렇게 먹이가 눈앞에 있어도 잘 못 찾는다니까. 이렇게 몇 입 물다가 가버리고. 근데 어린애들은 이렇게 은근히 좀, 너도 못 찾는다. 물 간다고 하루 전부터 금식을 시켰어요, 울챙이들을. 사실 별 상관 없지만 저렇게 커진 이후에는 좀 불안해가지고. 조그만 애는 먹이 잘 찾아서 먹고 있네요, 이제. 근데 우리 대왕이가 안 먹어서 아쉽네요. 일단 얘는 그럼 나중에 살이 포동포동하게 찌면은 또 인스타에 올릴게요. 얘를 살 찌면 되게 귀여워지거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알약 농장이었고요. 아, 막간을 이용해서 또 깨알 얘기 한번 하자면은, 우리 퍼시픽스 친구들 이제 한 마리가 알찬게 확인이 됐어요. 이 친구 우리나라에 있는 퍼시픽 중에 아마 나이가 가장 많은 친구일텐데, 이 친구 아마 다음 비가 오는 시즌에 브리딩을 들어갈지 않을까 싶어요. 이 퍼시픽 핑맨이 한 2년 전부터 수입이 안 들어왔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 뭐 파충류 카페, 파사부 이런 데 가서 퍼시픽 쳐보면 아실 거예요. 퍼시픽 입양합니다, 뭐 수입 안 들어오나요, 퍼시픽 뭐 데려가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아무도 분양을 안 해요. 왜냐? 수입이 안 들어오거든요. 또 왜 수입이 안 들어오냐? 우리나라 가격이랑 안 맞거든. 외국은 가격이 오르는데 우리나라는 안 오르잖아. 그러니까 아무도 수입을 못하는 거죠. 데리고 와봤자 적자밖에 안 보니까. 그래가지고 결심을 했습니다. 퍼시픽 수입은 일단은 포기하고 번식을 하자 해서 얘를 번식되면, 아마 예전보다 가격은 올랐으니까 올라갈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얘를 번식에 성공한다 해서 똑같은 가격에 분양한다? 그러면은 제가 번식 안 하면 또 몇 년 동안 퍼시픽 구경도 못하게 돼요. 애들 가격을 조금이라도 올라가야 이제 아마 다음에 수입이 그나마라도 되겠죠. 아, 그래도 한국 가격도 맞으니까 수입을 가져올 수 있겠구나 하면서. 일단 퍼시픽은 성체 두 쌍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나이 진짜 많네요. 나머지 한 두세 살 정도 애들인데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가볼게요. 얼굴 이렇게 이 각도에서 보니까 은근 귀여운걸? 자, 감사합니다. 알량농장이었습니다. 뿅. 자, 영상 그냥 마칠라 했는데 새우 찾았습니다. 죽은 거 아니었어. 새우가 이래요. 없어진 거 같은데 어디선가 숨어 있어. 진짜 안 보여요, 숨으려고 하면. 이분 여기 있네요. 아, 귀여운 친구. 자, 진짜 맞춰볼게요. 뿅.